네, 안녕하세요. 2016년 1월 5일 아톤 일관에서 개막하는 뮤지컬 웰다잉의 구파발 역을 맡은 홍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웰다잉에서 신대방 역할을 맡게 된 최현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웰다잉에서 남태룡 역할을 맡은 한보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웰다잉 좀 제목부터가 생소하죠, 여러분? 웰빙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웰다잉이라는 것은 요즘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장수시대가 되게 누구나 희망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잘 이어지기 위해서는,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또 존엄하게 죽느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 작품입니다. 그 속에서 새 노인이 일어나는 에피소드를 아주 위트있게, 유머스럽게 여러분 앞에 찾아갈 것입니다. 네, 그런 작품.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사실 노인들을 많이 보거든요. 뭐 지하철 노인석에 앉아계시는 분들의 어떤 표정이라든지 제스처, 그리고 말투,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봄으로써 또 제 나이와 한 40살 이 갭을 어떻게 하면 줄일까라는 고민을 또 하고 있습니다. 또 분장의 힘도 필요하겠죠. 네. 연습하시면서 재밌었던 아니면 힘들었던 에피소드가 뭐 있을까요? 뭐 연습이 아직 그렇게 길진 않았지만 있으시다면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지금 이제 홍현 배우님 보셨다시피 굉장히 배우스. 굉장히 위트가 있어요. 저희 저 김성수 배우님하고 두 분이 너무 그 듀오를 이루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연습을 하다 보면 아이디어 같은 걸 이제 많이 내거든요. 내면은 거의 이건 무대에서는 이루어지기 힘든 영화에서 이제 거의 아바타 느낌의 그런 어떤 CG나 이제 그런 것들을 요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정말 두 분 때문에 두 분의 그런 기발한 발상과 약간 어떤 위트, 재치 이런 것 때문에 기운을 좀 많이 저 배우들이 좀 힘이 나서 이렇게 연습을 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자리를 빌어서 홍현 배우님과 김성수 배우님께 감사드리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쑥스럽네요. 예. 네. 또 질문을 제가 또 하나 또 드려볼게요. 네. 이문동에 사시는 이문동님께서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네. 네. 아, 운동. 예. 관객분들이 눈여겨 봐주셨으면 하는 장면을 하나 꼽아주세요. 아, 또 어려운 질문이네요. 재밌는 씬이 사실 어떻게 보면 설정들이 좀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너무 힘들고 극한 상황들이 주어지는데 그렇죠. 그거를 굉장히 사실 유쾌하고 네. 지금 즐겁게 좀 풀어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뭔가 새 노인이 자살을 하러 여행을 떠난다라는 자체가 네, 모텔에 너무 많은 정보를 해주면은 네. 저희가 예. 아, 삐 처리 좀 해주세요. 예, 삐 처리 부탁드립니다. 예, 그런데 아무래도 그 저희 세 명이 함께 그 여행을 떠나는 씬이 가장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그 극한 상황들을 굉장히 즐겁게 풀어가고는 있지만 그 안에 되게 숨겨진 어떤 숨은 뜻이나 어떤 그 각자 죽음을 대하는 어떤 그런 진지함? 네. 예, 그런 것들을 좀 눈여겨서 함께 이렇게 잘 따라가서 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웰 메이드 된 작품 웰다잉이 여러분 앞을 찾아갈 것입니다. 관객분들 기대 많이 하셔도 좋고요. 정말 좋은 극으로 좋은 노래와 함께 좋은 배우들과 함께 무대에 찾아뵐 거니까요. 여러분 많이들 보러 와주시고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예, 극장 오셔서 뭐 즐거움, 감동 예, 많이들 느끼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곧 연말이고요. 또 새해가 다가오는데요. 굉장히 따뜻한 작품이고 또 어떤 삶과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가족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내 옆에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작품이니까요. 친구랑 또 연인 또 가족끼리 함께 부모님 모시고 이렇게 보러 오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 작품입니다. 많이 많이 보러 오세요.